오늘은 9월 7일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 앞에서 말씀해서 보았던 그 대적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 기습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느헤미야는 또 백성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스파이가 있었는지 아니 우연히 듣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해 다 대비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산발랏과 도비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꾀가 자기들의 계획이 무마됐고 소용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에 찼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그들의 계획을 이렇게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폐해버리면 끝난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이 그 편을 들지 않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아무리 꾀를 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힘으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언제나 매일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러두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기습 공격할지 모른다. 우리가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무기도 없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칼을 차고 이 성벽 건축에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 마음을 통해서든 항상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그 하나님의 사명, 두 개를 꼭 붙들고 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마귀와 싸울 무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고요. 악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던하게 넘어가지 말고요. 예민하게 경계하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성벽 건축이라는 게 엄청나게 성벽이니까 엄청 넓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대적들이 일점으로 공격을 하면, 한 곳으로 공격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을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 아,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각각 나팔을 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격, 대적자들이 공격해오는 게 보이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일하다 말고 다 놓고 칼을 차고 다 그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싸우자,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철저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요, 악한 마귀의 대적의 공격이 계속 끊임없이 오니까 대처 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격이 끊임이 없어. 공격이 계속 들어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악한 마귀의 공격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사탄이 우리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적 공격을 계속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고. 1년, 2년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일하고 집으로 가서 쉬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벽 위에서 자라. 모두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그리고 느헤미야도요, 자기도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자기의 종자들도 전부 다 일하고 같이 성벽에서 밤엔 잤어요. 그러면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낮과 밤을 계속 성벽을 지키며 일하는, 얼마나 고되겠어요. 낮에는 그 더운 날 일하고요, 밤에는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파수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피곤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는 놀러 다니는데 우린 주말에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며, 또한 열심을 다하여 또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성가대 하시는 분은 또 아침부터, 또 뒤에는 예배가 다 있고 예배 후에는 또 셀 모임도 있고 소 모임도 있고, 그 집에 돌아가면 또 저녁이 되네.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긴장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요 명령만 내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합니다.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보고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배합시다 말하고 예배 안 하면 누가 예배하겠냐고요.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은 솔선수범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영적 리더예요. 어머니가 영적 리더예요. 자녀들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선한 모습.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면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야죠. 항상 우리는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되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